전국 고교학생회장 토론회에서 강연이 펼쳐졌습니다. 청년 리더십을 주제로 한 김문수 도지사의 솔직 담백한 특강이었는데요.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. 신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아들아, 지구를... 평소 볼 수 없는 김문수 도지사의 노래 솜씨를 듣자 학생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. 꿈과 입시 준비로 고민하는 학생에겐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. 계단 중에 하나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죠.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모든 건 아닌 거예요. 공부가 모든 것도 아닌 거예요. 꿈꾼다면 끝까지 도전하세요. 이어진 특강에선 청년 리더가 지닐 자질에 대한 소신을 밝힙니다. 내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, 부모를 생각할 줄 알고,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. 통일과 가장 맞닿아 있는 파주에서 열린 리더십 특강. 차세대 주역인 학생들과 함께하는 격없는 자리로 반응도 뜨겁습니다. 이렇게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리더십을 키워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돼서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고, 또 도지사님이 직접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나서시는 모습에서 되게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성공한 리더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매해 진행되는 전국 고교 학생회장 토론회.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. 진우스 플러스 신희연입니다.